약한 수괴부를 몰락시키는 수, 몰수, 복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회에 이어서 김혜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001년에 해제가 됐다고 네, 그러셨습니다. 네, 네. 네. 14호, 아, 18호 관리소로부터. 네네. 네, 일을 네. 잘해서 해제가 된 건가요? 뭐, 일도 잘했지만 일만 잘해갖고는 해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1990년부터 결혼을 해가지고 집에 있었어요. 저기 뭐야, 결혼을 하면 그래도 여자는 탄광에서는 사직시켜줘요. 그다음에 그 나와가지고 동사무소 그런 데 또 여자들이 또 가두 단체가 모여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있으면서 제가 우리 뭐 부모들한테 받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들 놓고 우리 어떡하냐, 이 거저 돼지도 길러서 바치고 개도 길러서 바치고 토끼도 길러서 바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밖에다 먹길러요. 그저 짐승하고 같이 자면서 부엌고 마루 밑에다가 돼지도 엮고 토끼도 엮고 이렇게 하면서 길렀어요. 뭐 내내놓으면 다쳐가는데 뭐. 그래서 예, 그래서 사람도 먹기 힘든 거를 그 도토리나 뭐 잎사귀 계속 뜯어다가 그 못 먹으니까 사람이 또 변도 못 봐요. 긴 것도 그 자기네 그 변소를 딱 만들어가지고 깨끗하게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도토리나 뭐 잎사귀요 군불려가지고 꾸려가지고 돼지를 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돼지를 바쳐요. 바치면 그 간분에는 돼지가 70kg면 그 강냉이는 7대7이니까, 예. 1대7이니까, 예. 간분해가 돼지를 바치면, 그 농장에서, 100kg면 강냉이 700kg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1대2예요. 이즈민이 돼지를 바치면. 예, 거저 피처럼 길러가지고, 받쳐가지고. 140kg 옥수수를 받는다. 네네. 그렇게 해요, 이주민은. 그렇게 해가지고, 구례도 조금 났죠? 그것도 또 막 조준 거, 막 이런 거라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돼지를 길러서 바치고, 또 토끼 길러서 바치고, 이거를 계속 거기는 그, 이렇게 뭐야, 그, 유선방송입니다. 이면서 이런 거 이렇게, 그 전조대나 높은 데다 다려온 거 있잖아요. 18호 관리소. 거기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긍정적인 자료들을 그걸로 방송으로 다 불어줘요. 예. 관리소 유선방송입니다. 아, 관리소 유선방송. 앙!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뭐, 김혜숙이 뭐, 돼지 바쳤다, 뭐, 어떻게 했다 한 거, 긍정적인 자료들을, 그거를 10년을 제가 했어요. 그거 네. 아나운서처럼 말씀했다는 겁니까? 방금? 아니. 그러니까 돼지 길러 바치는 거. 돼지 길러서 바치는 게 10년이 걸렸다고요. 아. 그 방송은 뭐 우리 같은 것들 시키겠어요. 그게 다 있지. 네. 그래가지고 2001년도에 제가 2001년도 김정일이 탄생 기념일 맞으면서 2월 15일 날에 해제를 받았어요. 아, 그것도 뭐 대사령이 내립니까? 아니면 그냥? 대사령인 건 뭐 모르겠는데, 뭐 내가 건설사업소 그때 뭐 다니면서, 그 뭐 비서가 어라, 뭘 쓰라, 긍정적인 가차를 계속 쓰더만요. 써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알려줘요. 나 집에 퇴근했는데, 그 누구 하나 연락을 보내서, 그 아이들 다 데리고 내일 아침에 문화회관으로 오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 해제되는 거다 하지. 남편도 그때 같이 계시고 남편 돌아갔댔어요. 아, 없었어요. 사고 나서 돌아. 탄광 사고로. 네, 그래가지고 애들 데리고. 근데 또 해제된다고 그 저 문화회관에 오라는데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필압선이 아주머니한테서 옷 빌려 입고 그다음에 또 다른 집에 가서 애들 옷 찍어서 하나하나 빌려가지고 입어가지고 가서 그래도 토론을 시키더만 나는 이렇게 그 어쨌든 그 해제를 받기 위해서 온 가족이 떨쳐나서서 이렇게 해서 됐는데 그래도 이거 장군님이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에 우리가 이렇게 해제된다고 하면서 우리 해제될 때에 관리소에서 세 가족이 해제됐어요. 세 가족. 저 되고 그다음에 건설사업소고 반장네 김철인 반장 그다음에 농장에서 한 세대. 그 정말 일 잘해야 돼요. 나 정말 그 18호 관리소에서 그 전 난다본 다음에서 일 잘했어요. 그래서 그 기아반장 했거든요. 남편 돌아가고 일하는데 임산으로 배치해 주는데 임산사업소 어떻게 가겠어요. 여자가 그래서 그래도 그 탄광에서 일을 잘했고 했댔으니까 건설사업소로 배치했어요. 그래서 건설사업소 기아반장으로 하면서 제가 그 해제를 받아가지고
그때 오늘 해제됐잖아요. 그럼 내일 그 공민증 가지고 분주소로 안전부로 오라 그래요. 그럼 안전부에 갔어요. 그러니까 김혜숙 뭐 공민증 다 이렇게 있는데 우리 북한 공민증은 여기다가 P형 혈액형을 딱 밝혀줬거든요. 전 AB형이거든요. 근데 네. AB형을 까만색으로 이렇게 AB형 됐댔는데 그 자리에서 바꿔주더만이 그 P형을 해제되자마자 빨간 거로 바꿔줘요. AB형으로. 아이들도 혈액형이 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주니까 그 다음에 주민등록과에 가라 그러더라고. 거기 가니까 우리 친척들 어디 있는 거 다 알려주더만. 예, 그래서 내가 근데 나올 게 없어. 뭐 한 달에 아니 74원? 정액 월급이. 근데 74원인데 배급소에 가면 1원 20전 갖고 가면 됐어요. 그때는.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세경제관리 체계가 왔어요. 그때부터는 쌀 한 킬로에 3,000원 우리 북한 돈으로. 근데 월급은 1,800원. 그러니까 쌀 한 킬로 값이 안 되지. 예? 그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해제는 받았는데 나가야 되는데 돈은 없지. 그래서 가족이 제일 보니까 큰아버지네 집이 제일 가깝더만. 그래서 1년을 더 버텼어요. 제가 1년을 더 버텨서 2002년 8월 달에 아이들 두 아이를 끌고 출입증 해가지고. 출입증은 뭐냐면 안전부에 공민증 가고 가잖아요. 그거 하면 어디 가갔나 그래요. 이렇게 해서 뭐 큰아버지네 집에는 한번 좀 갔다 오려고 하면 출입증을 떼줘요. 출입증 그 떼주면 그걸 가지고 처소로 나와야 돼요. 다 걸어 다니지 차가 없으니까 처소에다가 출입증하고 공민증을 받쳐요. 그렇게 하고 친척네 집에 갈 때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출입증은 받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갔다가 길이 있잖아요. 출입증에가 제 날짜에 들어와야 되니까. 들어오면서 뭐 어떻게 하나 잠깐 친척네 집에 어떻게 뭐 알랑을 부리던 어떡하나 해서 고양이 한막대기를 사야 돼. 담배? 네. 예, 고양이 담배. 그러니까 그거를 한막대기를 사서 오면서 들어오면서 그 처소에서 그 출입증하고 공민증 받잖아요. 그 다음에 꽃장 안전부에 가야 돼요. 가서 그 출입증하고 고양이 담배하고 하나 이렇게 받쳐줘야 다음에 또 내가 나가갔다 길 때게 떼지. 그렇게 안 하면 떼지질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엔 이모네 집으로 해서 어쨌든 점이 그 나와야 되겠는데 애들을 봐서 애가 지금 12살이고 아들은 7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에이 우리 딸이 어머니 밖으로 나가자고 그래. 그래서 평성 이모네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이모네가 이모네 쪽으로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모가 평성 수출 피복공장 당 그 저게 뭐야 재정 이거이 네. 그 부기장을 했는데 이제 1년만 있으면 제대될 나이예요. 그래서 이모 보고 내가 아 나 채용증 좀 떼달라고. 채용증이라는 게 뭐라면 내가 받겠다. 그 기업서잖아요. 그러니까 받겠다는 확인서가 채용증이에요. 그걸 떼가지고 관리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증명서가 있으니까 태고를 떼줬잖아요. 태고 떼주면서 뭐 나도 못 살지만 그저 힘이만 뭐 쌀 좀 조금만 꺼달라 뭐 달라 돈 좀 꺼달라 한 거를 그거를 받으려면 시기가 너무 많이 걸려요. 배급 타는 날 배급소에 따라가서 받아야 되지 하면서 그래서 거저 나왔어요. 아이들 데리고 두 아이를 데리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모네 집에 조금 있다가 이모네 집에도 아무리 잘 살아도 하루 이틀이지 어떻게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순천으로 나와가지고 장사를 조금이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그 돈이 적으니까 아이들은 그저 같이 끌고 다니면 그래도 12살이라도 딸은 조금 도움이 되는데 아들은 그저 이거 뭐 닦인 구역에 있다가 밖에 나오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다가 뭘 보면 저거 보면 저거 사달라 저거 보면 저거 사달라 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도 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소수를 맨 처음에 돈이 작으니까 소수를 두부 할 때 여기 소수를 쓰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소수를 가서 저 숙천 가서 버리차 타고 가서 숙천 그 이원에 한 장인데 순천까지 그걸 갖고 나와요. 완전 달덩어리지요. 1kg짜리가 요만한 것들을 딱 이렇게 묶은 건데 겉에도 이렇게 만들어 온 거 소술고 바닷가니까 순천은. 소술이라는 게 뭡니까?
요게 우리 난 요게 한국말은 또 뭐라 하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두부 할 때게 응고되게 딱 네. 치는 건데 소금물을 일종의 만든 거 소스리죠. 예, 아예 돌덩어리 벽돌덩어리 같은 거. 아 근데 나 아. 북한에서 물로 된 소스는 봤는데 또 돌로 만든 그렇게 또 이렇게 헹궈 있어요. 거체로. 가공했네 또 가공. 예. 그 아예 완전 똥찜이죠. 그래서 그거를 돈 조금이니까 그걸로 장사를 하면서 아이들도 좀 몇 장 지어주고 나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가지고 나서 순천에까지 나와서 그거를 썸에 하면 2원에 갔다가 하나당 30원에 팔아요. 가면 떨어지잖아요. 뭔가 좀 떨어지네요. 예, 떨어지고 떨어지고 하니까 내가 좀 돈이 조금 불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쌀 장사를 했어요. 예. 그래서 저 평원, 숙천 이런 데 다니면서 쌀을 꾸러다가 그저 또 꾸러오면 또 받는 데가 딱 있거든요. 어. 그렇게 하면서 넘기면서 하면서 아이들을 야 이제 좀 아이들을 맡기고 다녀야지 애들 때문에 보리값이 이게 돈이 많이 나가니까 못 견디겠어요. 차 하나 올라타면 이거 사람당 돈을 받거든요. 어른이건 아이건 관계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서 돈 주기가 너무 아깝거든. 500원인데 애도 500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좀 어떻게 하나 떨고 나야 되잖아요. 돈 없으면 그 차 꼭대기에서 막 발로 차서 떨고 보내요. 예, 막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는 아이가 소개를 해줘서 순천에다가 그 4층 아파트인데 3층 4호에다가 그 소개해주더만. 근데 60이 넘은 할머니인데 단독이니까 뭐저 죽어도 뭐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집을 팔겠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내가 예, 그렇게 하면 좋다. 그래서 이제 돈이 지금 있는데 그 60만 원에 팔갔다 이랬는데 60만 원을 다 주면 지금 나한테 120만 원 있는데 장사 미천이지요 이거를. 네, 네. 그래가지고 조금 조금 주면서 60만 원 다 줄 때까지 자기를 목여 살리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장사하고 와서 돈 계산하지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구멍탄 떼요. 여기는 뭐라고 말하나요 이런 거 구멍 뚫는 거. 구공탄 연탄 구공탄. 네. 구공탄 우린 구멍탄이라고 그래요. 구멍탄 또 순천 거 시장에 나가면 자 구멍탄 장사들이 구름마에다 새로 갖고 있거든. 그래서 조금 눌러보면 고슬고슬한 거 막 깨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단단한 거 사람이 다 이렇게 인력으로 찍으니까 그래서 조금 단단한 거 뭐 한 장에 얼마 하면 그 집에까지 올려다 줘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떠날 때 알랑미 쌀 2kg 그다음에 옥수수 쌀 8kg 그러니까 10kg잖아요. 그렇게 하고 야, 애가 신발을 뭐 땅 하겠어요. 이거 인력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신발이라. 그래서 갖고 신발 하나 사주고, 그 다음에 비누는 있잖아요. 신우주 무슨 화장품 공장에서 나오는 그 비누라는데, 세수비누가 하얀 것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씩 뜯어갖고 나서, 그래서 이거 범벅댕이 같이 이렇게 둥그랗게 이렇게 한 거. 이게 제일 싸요. 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 둥그란 거 두 장을 샀어요. 그래서 간에 주고 그다음에 또 나는 이제 장사하러 갔거든요. 갔다가 한 일주일 그 할머니까지 뭐 먹으려니까 일주일밖에 더 먹겠어요. 그렇게 하고 일주일 먹을 걸 사주고 20일 동안에 기차가 한 번 타는 거죠. 정전되면 며칠씩 있으니까 뭐 어떡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갔다 오니까 21일이 걸린 거예요. 갔다 들어오니까 그 구역정 순천 구역정 저쪽에 아파트 있었거든요. 어머나 이게 뭐 수해가 나서 그저 홍수로 나서 쫙 어머나 이거 무슨 이거 들어가면서도 막 이거 무슨 이거 내가 다른 데 왔나 하면서 들어갔어요. 그 아파트가 밤 1시에 허물어졌대요. 멍땅다이. 그러면서 물이 그저 이렇게 쫙 해서 바지금 먹어 다 없어지고 맨 돌만 이런 게 남았어요. 그때 굉장했어요. 그저 돌이 그저 이런 거 그저 산에서 다 허물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어머나 그러니까 가니까 이제 막 머리카락이 건드서면서 막 어떡하니 계속 보니까 뭐 불도질러 쭉 밀면 발대기가 하나 나고 그다음에 또 막 파면 대가리가 하나 나고 이게 누군지도 모르고 막 없애는 순찰대가 있더만 막 이거 뭐 우리가 고주도 안 했으니까 어디 가서 찾아요 애들을. 그다음에부터 내가 이게 애들을 찾아야 되니까 고전 녹시 나가가지고 저게 지나가는 거 우리 딸 같으면 가서 막 이렇게 잡으면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미칠 지경이었어요. 그러면서 애들 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니까 이게 두 다리가 뚝 서더만요. 자골 신경통으로. 그래가지고 이거 뭐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아는 언니 보고 한국 난 언니인데
부모님하고 내가 언니야, 내가 언니 먹여주면서 하니까 나 이거 다리 거칠 때까지 나를 좀 이거 좀 이거 해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다녔는데 이 언니가 또 돈은 하나도 없는데 호약이 걸렸으니까 그저 먹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장사 미천 하는 돈은 있는데 이거 갖고 두 명을 뭐 먹으려니까 글쎄 나보다 더 먹고 뭐나 이거 막 죽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이거 내게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병원에를 못 가니까 이거 개인 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침도 놔주고 부항도 붙이고 하는 걸 뜸도 뜨고 계속 그 뭐 저 유명 좋다는 데는 다 돌아다니면서 한데 구원이를 따라서 이거 보리차리 올라 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가서 청진 그 저기 청진 그 항 그 아니 청진 욕전 그 뒤에가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나무도 있고 하니까. 밤에 들어가면 밤에 들어가서 자는 거 하룻밤 자는 거 500원. 한 끼 먹으려면 500원. 또 뭐 거기 또 너무 비싸니까 쌀이라도 사서 밥 한 번 하면 몇 끼는 먹잖아요. 그것도 또 500원. 쌀 한 끼로 밥 하려면. 그러니까 돈이 너무 그다음에 나 이거 치료하는 게 800원. 이게 뜸뜨는 게 다 이거 뜸떠서 나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는데 돈이 쑥쑥쑥쑥 없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언니야 나 이제는 조금 일어난 것 같은데 언니 이제는 어떻게 할래 가라 내가 그랬어요. 이제 돈이 때문에 언니 뭐다 갔다 그랬지. 그러니까 한 5,000원만 달라 그럼 잘 가겠대요. 그래서 5,000원 줘서 보냈어요. 그 다음엔 거저 손녹초가 돼가지고 청진욕전에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데 오늘도 누워있지 내일도 누워있지 하니까 어떤 아줌마가 날 보고 싹 얻으니만 물어보더라고요. 어디서 왔나 해서 저 앞쪽에서 왔는데 이렇게 자고 신경통 하시고 뜸뜬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면서 그러니까 날 보고 중국 안 가겠는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그래서 뭐 중국에 가면 뭘, 뭐 어떻게 사냐 보니까 중국에 가면 설거지 하는데 돈도 많이 주고 잘 먹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아, 내가 이거 정신이 부쩍 차려지더만요. 아무리 뭐 호약 걸리고 내가 이렇게 됐어도 뭐 설거지야 뭐다 갔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약간 가겠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나를 끌고 갔어요. 근데 아니 일이 될 때라 그렇게 하고 자기 내일 오갔다 그러잖아요. 그래 갔는데 아니고 저 밤에 사변 누나 메르와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훌쩍 일어난 거예요. 자궁신경통이 그렇게 일어나더만요. 뜸으로. 그래가지고 그 아주머니를 다음에 만났어요. 청진 라남 시장에 가더니 날 보고 돈이 얼마 있나 그래. 근데 글쎄 내가 얼마 모자린가 봐. 있는 돈을 다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내가 홀렸지. 그래가지고 이걸로 낙지 사라는 거야. 낙지 말란 거 낙지 여기서 오징어 오징어 뜨거운 거 말란 네, 거 있잖아요. 오징어. 그거를 20만 원에 질 샀나 그렇게 네. 하고 한 배낭 자가니 그렇게 하고 그 군대 배낭 하나 사고 그렇게 해서 자기하고 같이 가더만 그래서 청진에서 저 고무산까지 가는 보리차 거기를 원래 탔어요. 그 여자하고. 근데 그 여자가 날 데려가니까 내가 지금 돈이 있으니까 내 돈만 내야 되는데 그 여자까지 다 내면서 거기서 살려준다니까 그 여자 말을 듣었지요. 뭐 자기 보고 저 운철이 엄마라고 말할 이름도 안 알려줘요. 키가 조금만 아줌마인데. 그래서 탔는데 고무산 가니까 그 경비 처소가 있더만 보이브 처소. 그래서 거기에서 이게 보리차 있잖아요. 보리차가 뭐냐면 이거 자동차 이런 데다가 그 꼭대기에다 사람 딱 태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두 명이 검열하면서 앞으로 쭉 나오잖아요. 이럴 때 날 보고 빨리 내리라는 거야. 여 여자가. 그래서 내렸지 않으니까 저 차 밑으로 빡 숨으라는 거야. 밑으로. 그래서 차 밑으로 막 발발가면서 이렇게 숨었는데 얀애들이 위에서 올라와가지고 쭉 검열하면서 뒤로 떨어지잖아요. 가면 또 야 여자가 얼마나 빨랑빨랑한지 몰라요. 싹 올라가서 또 연로에서 올라타도 타거든요. 그렇게 하면 처소가 무산까지 들어갔는데 세 개예요. 그래서 하나는 그렇게 해서 건넜지요.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처소가 있어요. 거걸 때는 내리라 그러더만 나를 또. 그 다음에 낙지 배낭은 자기가 지고 걸었어요. 철길로. 여긴 처소인데 여긴 더러고 이쪽은 철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철길엔 버초가 없어요. 여자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또 만나고 예. 여기만 누워오면 사람을 또 태우거든요. 그러니까 예. 돈을 또 내야 돼. 그렇게 해서 무산에까지 그렇게 하면서 들어가다가 어디서 하룻밤을 잤어요. 대기집에서. 그리고 다음 날에는 욕전에 가서 무슨 표 떼니까 아니 무산 끝까지 기차가 다니더만 황군 기차가 아, 예. 야 나 또 그런 기차 또 나무 기차인데 거기서 유리창 이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장사
그런 걸 타고 어쨌든 무산까지 들어갔어요. 무산까지 들어가가지고 저기 그 어떤 개인집에다 요면서 그 아주머니 보고 낙지배 나무 자기가 지금 갖고 나갔지 장수하고 팔아 넘기려고 예, 그렇게 하고 난 그 집에서 뭐 뭘 먹이라고 줬겠죠. 그러면서 뭘 이? 며칠을 기다렸어요. 야, 그 집도 또 한심하더만요. 남편은 그 강산 다니고 아줌마이고 저 그 아이 두 아이인데 학교도 못 가고 세상에 빈대가 무산엔 너무 많아가지고 담벽에 그저 빈대가 새까맣게 올라가는데 밤에는 다 떨어져요. 사람한테로. 얼마나 써는지 거기서 3일 밤을 잤어요. 근데 그 여자가 저성군대 두 명 데리고 가더만. 예, 3일째 되는 날에 그래서 오니까 날 보고 아래로 이렇게 보더니만 뭐 그래서 말 없이 따라가요. 군대들은 다 청매했어요. 가고 갔죠. 갔는데 그 아주머니하고 군대 하나하고 이자 군대 그 총을 같이 메고 거기 앉아 있고 두만강이 그죠? 요거 몇 발자국 안 돼요. 예, 그렇게 하고 한 군대가 나를 이렇게 손 잡고 건너왔어요. 물이 거저 여기까지 어두만 그렇게 하고 싹 건너오니까. 큰 나무 있는데 차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 조선족이지만 조선 말을 하니까 어? 이게 뭐 돈을 뭐 속속속속 해서 군대한테 줬어요. 얼마인지 몰랐지 나는. 그렇게 하고 나는 그 차에다 가는데 그저 이거 북한에서 입었던 옷은 그저 싹 벗으라 그래요. 가고 중국 옷을 청바지에 뭐 싹 걸쳤어요. 그 다음에 그 차를 타고 차 학교 들어왔지 어디 가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들어와서 어느 무슨 이렇게 식당 같은데 농촌 집 같은데 들어갔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체내들이 있더만. 몇 사람이? 하나는 23살이고 하나는 27살이래. 근데 뭐 이름도 다 시켜요. 이름도 제 발음 말하지 않고 나는 뭐 함흥에서 왔다 청진에서 왔어도 또 뭐 어디서 남포에서 왔다 이렇게 면서 말면서 하는데 다음 날에 내 손에다가 산스치 이렇게 쓰라는 거야. 조선말로 원주필 이렇게 썼어요. 그것도 지금 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갔는데 한족 남자들이 막 어두만 차로 들면서 쓱 다 이렇게 보고 거기다 사람을 파는 거예요. 근데 그 23살 나는 아이하고 27살 나는 체내들은 그 군날로 합격으로 팔려갔어요. 3만 위안에. 근데 나는 몇 번을 엔처 때 이렇게 부르더만 8천 중국 돈으로 8천 달러 그러니까 아는 사가 때문에 갔지. 그 다음에 다음 날에는 또 7천 또 갔지. 그 다음에 네 번째야 제가 이 네 번째 이렇게 하니까 또 싫다고 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빨리 팔아야지 또 물건을 우리 보고 물건이라 그래. 야 물동 도착했냐 이렇게 해. 그래서 나 좀 물동이 뭔가 했더니 사람이 보고 말하더만 물동. 그래서 야, 물동 또 도착하는데 나 때문에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니까 가는 사람 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너 이렇게 했으니까 절반으로 깎고자. 그래서 2,500에 제가 식당에 팔려갔어요. 연길 소시장 옆에 있는 시리기고 갈비점에 식당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팔려가가지고 가니까 옷이랑 거서 완전히 이렇게 보따리로 갖다 놓고 거서 말려 이렇게 맞는 걸 골라 입으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막 이렇게 배가 고프고 막 그런데 식당에서 일하라 그러면서 거서 눈으로 보고도 모르는 척하고 거기 밀매 하더만 북한에서 저선 사람들 막 갖다 팔고 아이들 갖다 팔고 동 지구 오면 동 갖고 또 팔고 이렇게 하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일을 했어요. 근데 그저 일을 잘하니까 하는데 내가 했잖아요. 북한에서 계란 삶은 거 그거 못 먹어봤댔으니까 막 계란도 있잖아요. 이만한 버채다 그래서 이만큼 갖다 놓고 식당을 영업하는 식당이니까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보고 저거 계란은 이렇게 막 먹어도 되냐고 그저 여기 혼자서 잘 방 요만한 거 하나 줘요. 가면 텔레비 하나 있고 이불 거저 있고 거기서 자고 거저 먹고 자고 일만 하고 그거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있잖아요. 잠이 안 와요. 너무 계란 삶은게 먹고 파가지고 그래서 계란을 막 한 바가지 삶았어요. 그저 뭐 거긴 뭐 가스도 많고 하니까 삶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나하나 까서 먹으려니까 막 성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참자 하고서 참으려다 막 찬물에 나 이제 깔 줄 알아요. 그거. 막 이렇게 막 여가지고 식혜 같은 거 하면 저덕저덕 굶가면서 그래서 슬슬슬슬 잘 까지더만 그래서 다 까고 이만큼 있는 걸 다 먹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야 여기까지 그래서 꽉 차더만 그래가지고 다음날에 내가 너무 궁금해서 한 며칠 있다가 건강한 시간이 있어서 그만큼을 이 알을 해봤어요. 64알이더만
64개를. 64개를 드셨어요? 예. 한 번에? 한 번에. 그렇게 하다 매부터는 또 안 먹고 파. 그러면 또 사과가 먹고 푸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내가 2005년도에 넘어와가지고 2008년도에 잡혔잖아요. 잡힐 때까지 내가 74kg가 나갔어요. 근데 꿀도 있잖아요. 꿀도 있더만. 뭐 북한에서 꿀도 먹어요. 뭐 못 먹잖아요. 꿀도 있잖아요. 이런 걸 해서 쭉 막 마시고. 개골병이지. 개골병. 근데 내가 그때 그 저울이 있어요. 이렇게 툭 올라서면 달푸는 거. 쌀이랑 달푸는 거 있잖아요. 거기 올라서니까 48kg 나갔어요. 팔려갔을 때. 근데 그 3년 7개월이 그때 일하면서 74kg가 나간 거예요. 근데 그 허약 걸렸던 게 다 부두만요. 이렇게 부으면서 그게 살이 되더만 부으면서 계속 잘 먹으니까 느리지 않고 살로 됐어요. 빌면서 날 보고 말도 잘 듣고 이렇게 하니까 돼지 사오라 그래서 그래서 내가 북한에 나갔어요. 돼지 새끼 사오라고 식당을 영업하는 그 점농촌 연길이 좀 그렇잖아요. 연길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도 많이 오고 식당이에요. 그러니까나 돼지를 자기네가 길, 그 뜨물, 쌀뜨물로 길러가지고 거기서 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영업하고 또 돼지 새끼 사놓고 하는데 내가 너무 말 잘 듣고 하니까 또 북한 사람들한테 돈 주면 돼지 새끼 좀 사오라 하면 돈 안 갖고 와요. 이 돈 쓰고는 안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직한 건 난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나를 돼지 새끼를 사러 내보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거 가고 싶은 데를 가겠어요. 근데 뭐 저게 뭐야 그 청진에서 왔다는 27살 나는 청각 있잖아요. 이렇게 소모를 시키겠거든요. 근데 어디에 막 돌아치고 막 이렇게 말 안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얄 죽였어요. 이렇게 막 중국 사람들이요? 예, 중국 사람들이 탈북자 막 죽이잖아요. 죽여가지고 그 트라지 여기는 트라지 뭔가 뚜락뚜락 이렇게 작은 거 그 여섯 시 내고 양이랑 범은 막 이렇게 하면 드르르 하면 나가는 거 있잖아. 경운기인가? 우린 그 중국에서는 트라지다 그래. 트랙터. 네, 트랙터가 아니고 트라지 작은 트라지. 거. 네. 네, 거기다가 쑥 사람을 던지면 실어갖고 저래 도망가다 쳐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팔려온 사람들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네, 때리고 죽인 거예요. 네, 죽여도 뭐 중국 사람들이. 네, 그렇게 하는 건 많아요. 많아요, 얼마나. 그렇죠. 그 사람들은 무슨 신분증도 없고. 신분증이 있어요. 어디 중국 사람들이 또 성격이 있잖아요. 하면서 자선적들이 있잖아요. 그죠? 막 때리는 게 일수예요. 여자고 뭐고 무슨 막 때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트라지다 실어가지고 두만강에다 착 초염은 다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아이고 어떡하니 하면서 내가 그때 내가 돈을 8천 위안이 있었거든요. 3년 7개월 일했잖아요. 돈 1전도 안 써도 돼요. 머리가 이렇게 길면 한번 그저 밤에 일 끝난 다음에 러반 아줌마가 쑥 데려가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 그저 껍질껍질하게 또 해주면 그저 쑥 묶고 또 있으면 되고 옷은 갖다 주고 먹으면 그저 식당에서 먹고 하니까 돈 1전도 내가 안 썼어요. 그렇게 하곤 그 일하면서 나를 2,500에 샀잖아요. 조선 군대한테는 3,000 위안에 샀대요. 그러니까 500원 깎였잖아요. 그거를 내가 일하면서 다 갚았어요. 갚아요. 그렇게 하고 돈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몇 달째부터. 내가 제일 많이 받아본 게 1,200까지 받아봤어요. 일 잘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 돈을 가면 딱딱 달만 되면 줘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돈을 있잖아요. 권사하기가 그러니까 100원짜리 한 장을 쫙 이렇게 말고 그다음에 10장 말면 1,000원이잖아요. 1,000원이 그저 열이에요. 열한 거 그저 꿈처럼 이거 알라기 비닐을 이렇게 쫙 싸고 그저 건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나갈 때에 8천 위안하고 점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국 조선 사람하고 같이 가서 가니까 라이터 있잖아요. 뒤로 쫙쫙 세 번을 하니까 곧짝에서 그 북한 군대가 또 쫙쫙 오라고 신호를 하더만 그러니까 물을 그 건너는데 그저 물이 여기까지 오더만요. 그래서 건너가니까 조선 군대가 어느 집을 데리고 가요, 나를. 그래서 가서 내일 아침에 무산 시장에 나가서 돼지새끼 10마리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새끼 10마리 사오면서 농태기, 농태기를 한 병 갖고 오라. 술이죠, 농태기. 그 농태기, 그 도토리 막걸리, 술. 예, 술, 술 있잖아요. 예, 예. 그걸 한 병 사오라. 그래서 예, 하고서 가서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저녁에 넘겨보냈겠지. 돼지한테다 술을 다 먹여야 돼요. 아, 끌끌 소리 안 나게. 아, 아.
잠들어 보는 거예요. 아, 거구나. 그게 사람이 먹으려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예. 네. 그거 다 먹였어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보냈잖아, 이 새끼가. 중국군 아이고 국경 경비대 저선군대가. 그다음에 날 보고 아줌마 빨리 전화 받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어떤 집에 들어가서 이불을 막 씌워 놓으면서 이불 서간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으라 그랬는데 로반 아줌마한테서 전화 왔더만, 아줌마 그 돼지가 너무 졌어. 지금 그 얼마에 샀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거 한 마리에 우리 북한 돈으로 12,000. 그러니까 아이고 그렇게 싼가고. 그때 나를 내보낸 이유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돼새끼 한 마리에 300위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나가니까 100원짜리 한 장에 북한에는 5만 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금은 돼지 몇 마리 사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갔댔어요. 그래가 나갔는데 그러면서 돼지 내일 10마리 더 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 하고서 또 샀지. 또 사서 또 군대를 주는데 오늘 밤엔 여기서 만나고 내일은 여기서 만나고 또 모레는 여기서 만나고 하룻밤씩 딱딱 재우지. 그 순찰 때 검열 하면 잡힐 수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20마리 보냈잖아요. 근데 날 보고 또 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바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시장에 나갔지. 나가니까 돼새끼가 없어. 두 마리밖에 없는데 두 마리 사면 안 돼. 열 마리 사라니까. 그래서 가면 돼새끼 이제 살라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하니까 지금 돼지새끼 낳은 게 일주일이면 줬대니까 일주일 기다렸다가 열 마리 사라. 열한 마리 낳대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에다 말했어요. 돼새끼 이제는 없습니다 하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일주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얼마 모자린가 봐요. 그 가면서 그 개인집에서 하루하루 자다가 갑자기 밤 1시에 숙박검열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청진 더 직결서를 해서 무산 구르장으로 해서 야 완전히 있잖아요. 그저 요거 무산은 유명하더만 잡히고 하니까 분조소에서 며칠 있다가 잡혔잖아요. 근데 그 이제 내가 그 돈 있잖아요. 요게 돈 그 부스러기 돈들은 대세기 사고 나머지는 다 고장 빼. 그저 돈 보면 어금을 못 빼더만 돈 뺐으면서. 근데 남자가 저를 맡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거에 나오니까 바보 안 줘도 되겠구만. 그 꿈이 북한 꿈이 그렇잖아요. 딱 꿈 같았어요. 꿈이 있으니까 밥 안 줘도 되겠구만 꿈이나 먹으면 되겠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안 뺏겠거든. 네, 그런데 뭐 하면서 어쨌든 북한 땅에서 잡혔으니까 뭐 한국 기도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산 구르장 가서 며칠 있고 또 무산 구르장 가니까 여자들이 그저 19살짜리 이런 것들이 하고 쫙 빨라베기 먹어서 뽐뿌질 시키고 이카드만. 근데 나는 계속 그래서 그 자결 식용통이 또 터지더라고. 참 시민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죽는 시향으로 막 하니까 사람을 어쨌든 그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분주소 비서가 날 자기 자전거 타면서 그 뒤에 타고 꼭 잡으라 그러더라고. 넘겨야 되니까. 그래서 구르장까지 갔어요. 가니까 날 보고 여자들이 그 야 너는 그 분주소에 며칠 있었어? 그래서 20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열 안 하더만 이거. 펌프질을 안 시키니까 내가 돈이 남았잖아요. 야, 내 이 순간에 이 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팔려가고 막 이렇게 하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했어도 그 생각이 내가 났어요. 이 돈 때문에. 그래서 돈을 있잖아요. 여덟 개잖아요. 네 개. 네 개는 여기다 넘기고 막 밀어였어요. 삼켰어요. 네, 넘기고 그다음에 이제 부르장 가면 거기서 싹 수색하니까 그래서 내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자니까 내 자궁으로 여서요. 막 아파요. 딱 있으니까. 근데 딱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부르장 가니까 딱 앉아 있는데 막 이거 죽 같더만. 부르장 여기보다 더 작아요. 그런데 열 막 몇 명씩 앉혀놨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뒤에 이만하게 앉으면 이만큼은 보이게 엉치만 안 보이게 저거 감시가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가끔 밖에 쯤에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 쭉 갖다 놨으니까 범은 이렇게 노락인단 말이야. 물을 치고 그런데 똥 나올 때 이게 이렇게 만져야 돼요. 어떤 때는 하나가 나오고 어떤 때는 두 개가 나오고 야 그렇게 하는데 이걸 딱 이렇게 지고 나 이거 여기 그 똥 올랐댔어요. 그 시쳤지만은 이걸 또 짓고 몇 시간 아침 6시부터 기상해서 밤 10시에야 재우니까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두 개 나은 날이 야단이에요. 두 손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만 나오면 이 개가 난 너가 나 똥은 왜 이렇게 욕하나. 이게 지금 똥 냄새 나는 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밤 10시 되면 취침하거든요. 그때 내가 한 사람은 이렇게, 한 사람은 이렇게 가을이 올기 살기 이럴 때 다시 넘겨요. 그걸 막 또 막 감시 싹게 보면서 넘기는데 왜 이렇게 쓴지 그게 막 써서 그래가지고 여섯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나를 더 직결서로 허송하는 거예요. 한 다섯 명씩 이렇게 묶어갖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돈이 있어서 다섯 명을 허송하는데 두 명이 안전원이 얻으만 그래서 안전원이 신발 다 깨진 거 신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던 동지 나 좀 여기서 놔주십시오. 내가 돈을 좀 주겠다고 하니까 돈 얼마 있어? 그래. 그래서 내가 한 내가 천이? 천은 주겠다고 천이라도 5만 하는데 얼마나 지금 굉장하잖아요. 감자기 500만 원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도 몰라고 너무 거짓을 하니까 가면 안 돼. 지금 청진 더 직결서에 너네 이름 다 가 있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가가지고 그저 돈 있으면 다 살아요. 아무리 똥내나는 돈이라도 야 그 비닐로 몇 번 쌌는데도 안에 있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배가지고 나왔는데 그저 그 군무소는 안전원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한 장 주면 100원짜리 한 장 주면 5만이나 하는 건데 우리 뻔히 알잖아요. 나한테 그저 천 원에 지나 갖다 주면 잘 갖다 줘요. 이걸로 한 장 주면서 그러니까 두 장 주면 안 돼요. 두 장 줘도 천 원에 지 갖다 주고 이 한 장 줘도 그러니까 한 장 주면 비누 하나 좀 사다 주고 그럼 정 배가 고프면 또 한 장 줘서 천리만가루 좀 사다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속정을 썼어요. 세 개를 세 묶음을 3천 원을 그렇게 하다 나니까 내가 다시 또 허송하는데 내가 살던 데 18호를 다시 들여보내는 거예요. 고질 한 데가 없으니까요. 18호 관리소. 네, 네. 18호 관리소로. 18호에서 또 나왔어요. 날 데리러. 들어가니까 한심하더만 나 있을 때보다 더하더만요. 배급을 아예 못 주더만.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 잡아먹었다 저기서 사람 잡아먹었다 하면서 그 안에서요? 그 안에서요. 취급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나 이럴 2008년 1월, 1월 25일 날 도착했는데 아니 취급을 못해요. 나를이 그래서 밤에 뭐 나 혼자 이제 나 없을 나 6년 만에 잡혀 들어갔으니까 나 없을 때에 이거 새로 생겨났더만 분주소가 거길 나 지금 꼭대기에다 올려놨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알던 여자가 막 밀침해서 막 초였더라고 해서 쏙 보니까 내가 알던 여자예요. 그래서 뭐 가만히 있었지 뭐 자기도 가만히 있는데 나도 가만히 있었지. 근데 다음날에 안전원이 오더니 갈보고 야 이쌍깐나 어? 너 애 새끼를 잡아먹어 이쌍 개간나 나와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나하고 제명이 틀린 거예요. 나는 못 살아서 응? 중국에 갔다가 그래도 제 나라 제 땅에서 잡혔지만 난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사람 잡아먹은 거 알았지. 16살이. 그러니까 나 있을 때에는 남편도 있고 아들 둘에다가 야 이렇게 네 식구 됐대는데 남편 탄광에서 사고로 나고 작은 아이가 영양실조로 죽고 16살짜리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한 해만 더 있으면 일을 뒤가거든. 내 야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하나인데 강냉이 통강냉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2.8kg를 타다 놨대. 한 달 식량으로. 그렇게 하고 엄마 가서 일 16시간 하고 나오니까 쌀통에서 꺼내갖고 야가 다 먹고 엎드려. 그걸 2.8kg 다 어디 닦아 먹고 먹고 해가지요. 그러니까 하면 엄마가 너무 속에 타가지고 있는데 야가 쑥 들어오는 걸 엄마가 우린 부엌이 이게 다 구조가 틀려요. 석탄을 떼야 되니까 불 죽으면 나무 피야 되니까 아무 집에나 들어가도 덮기 두세 개는 다 있어요. 덮기 알지요? 나무 이렇게 패는 거. 그런 거 다시가 엄마가 거기서 가 들어오는 걸 거기서 대가리를 거기서 덮기를 거기서 깠대요. 그러니까 나 여기를 깠더만. 그러면서 나 거기 혼자 있는데 싹만 비닐버지기 야 세상에 16살짜리 애를 있잖아요. 그거 뭘 나보고 풀어가지고 둘러왔어. 내가 거기서 아예 서슬아침에서 깜짝 놀랐어요. 눈으로 이렇게 쓱 들었는데 사람이라면 이게 눈 빠진다 뭐 하면서 말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난 이거 눈이 때리면 이게 눈알이서 쑥 빠진다 이렇게 알았지. 눈이 이렇게 둘러서 쑥 두니까 눈이 두렁두렁 이렇게 달렸더만 이렇게. 이게 여기를 때렸으니까 가고 요 살도 다 없앴어요. 요 살.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 발목하고 그다음에 이거 사람은 멍땅다 그 어제 그 해제된 아줌마한테 그 돼지고기 달면서 팔았다 그러더라고요. 가고 옥수수 쌀 13kg하고 바깥에 들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 안전원들이 구한 나한테 막 욕하잖아요. 욕하고 막 때리고 하니까 내가 그걸 두던 거지.
엄마 어떡하니 이렇게 하면서 풍차에다가 내 새로 갔는데 제명이 저하고 틀리잖아요. 간 살인자잖아요. 그래서 죽였을 거예요. 가고 또 미친 게 또 아줌마가 떠들어요. 그거는 또 9살 나는 딸애를 삶아 먹었대. 야 삶아갖고 제일 빨리 익은 게 엉치살이래요. 그래서 막 집에 먹을 거라는 건 이만한 거 덜소금 같은 거 요만큼 한 줌이 전부였대요. 먹을 게. 그러니까 소금으로 막 찍어 먹으면 일다가 잡혀 들어왔더만. 38살짜리 아줌마. 그래서 내가 그 25일 날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2월 15일 되면 2월 16일에 자리에 놀아야 되니까 빨리 나보고 2월 15일 날 막 나오라 그러더니 분수사 비서가 막 이렇게 뭘 쓰라 그러더만 그러면서 야 너네 딸이란 거 얼마나 큰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지금 허물어져서 얼마나 그래요 하고서는 뭐 빨리 자기는 내일 휴식 가야 돼 갔으니까 날 감찰가로 넘겼어요. 또 자전거 뒤에 타라는 거야. 자전거로 쭉 타고 가서 감찰가에 넘겨가지고 노동단련대 6개월 내가 받았어요. 그 받아가지고 거기 올라가니까 여잔 딱 하나더만 남자 한 40명 있는데 노동단련대 그래가지고 노동단련대 또 무슨 일 하는지 알아요? 안전언니고 가족들 이거 뗄감 나무가 해야 해다 주고 이런 거 야 완전히 그게 모순이지 그게 무슨 그따구 하는데 내가 다리 찔럭찔럭 하면서 못 다니고 하니까 저기 식당에서 밥 하라 그러더라고요. 밥도 있잖아요. 다 그저 썩은 강내 썰고 저 가마다 쭉 넣고 좀 물 부서 부어서 소소하게 해놓으면 돼요. 썩 죽처럼 그저 만들면 돼요. 그거 하면서 내가 도망쳤어요. 왜? 우리 동생들이 여기 있어도 언니 하나 이? 밥을 못 갖다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나간다 했자 뭘 하겠어요. 집이나 있어요?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먹었다가 나왔다가 먹었다가 나왔다가 한 돈이 지금 세 묶음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었으니까 내가 도망치지 도망 못 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거저 가지고 밤에 9시 40분에 뛰었어요. 문에 들어가는 문이 삐그덕 삐그덕 이렇게 소리를 나기 때문에 침실까지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나오려면 도망 못 쳐요. 나가면 끝이야. 이제 문 열면 못 나와.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저 청소하다 저리 뗐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뛰면서 신발을 못 신었다면 양말만 거죠. 두 콜레. 그때 내가 3월 2일 날 도망쳤는데 3월 2일이라도 거기는 산이 거죠. 이렇기 때문에 맨 오름 강판이에요. 그러니까 뛰니까 몸에서 열이 나니까 이거 뭐야 양말이 툭툭툭툭 달라붙으면서 발바닥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피가 고저 막 뚝뚝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사돈 내 집에 갔지요. 사돈 내 집에 가서 문 열어달라니까 아니 이거 여가지 뭐 그 잡아왔다고 소문이 중국 같은 거 잡았다고 소문이 쫙 났대는데 관리소라는 게 그래서 소문이 쫙 돌아요. 벌써 나갔다면서 문 안 열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 나 거기 분조소에 잡혀있을 때 딸이 동정사 하다가 걸려서 지금 잡았는데 딸이 도망쳤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를 또 미끼로 잡아놓는 것도 있더만 그래가 그 집에 가서 걔하고 같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나는 돈이 조금 있잖아요. 그 집에 돈 만 원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저 팥기 조금 콩 조금 이렇게 하면서 줘가지고 그걸 지고 나오면서 순천에 들려서 팔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중국에라도 가는 게 내가 이 임무였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서 살겠어요. 북한 실정이라는 게 너무나도 빤하니까 계속 그저 걔하고 같이 그저 조금 팔면서 먹고 또 막 팔면서 이렇게 하면서 도착해가지고 무산에서 이자 그 아줌마하고 처음에 들어갔댔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그걸 알고 그래서 그 길로 해서 갈 데리고 와서 갈 중국에 먼저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내가 아줌마니까 또 안 받아주지 이렇게 하면서 후에 넘어가서 이번에는 한족한테 팔려갔어요. 제가 식당에 팔려가지 않고 한족한테. 근데 그 사람이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북시장 그 더문이 있는데 거기에 팔려갔는데 38살짜리 그저 중국에도 가서 보면 탈북자들이 많어. 벌써 보면 알려. 탈북자라는 게 딱 알려요. 그래서 내가 36살이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야, 나는 행복이더만요. 그래도, 이? 야는 있잖아요. 농촌에 저 밀산이라는 데 팔려갔는데, 시엄마는 없고, 시아버지,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아들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 집에 팔려갔더만, 그니까, 오늘은 시아버지하고 자고, 내일은 맏아들하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성개인 단련을 너무 받아서 몸이 약한 여자를 북시장에서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 그러니까, 이렇게 3년을 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대요. 나 이거 둘째 아들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둘째 아들하고 살려주지. 왜 이렇게 매일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너 사오는 거 3만 위안에 사왔다. 근데 우리가 농사 이렇게 해야 한 1년에 7천밖에 못 번다. 어? 근데 너를 3만 위안에 샀으니까 이거는 누구 것도 없다. 우리 다 공동이다. 많아. 그렇게 해서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고 딸을 하나 낳았대요. 근데 딸 낳기 전에는 낮에는 자네 농촌 나가서 다 일해야 되니까 이걸 다 이렇게 매는데요. 여기 밖에쯤 밑에 하나 오줌 싸게 있으면 똥 싸게 있으면 놔두고. 도망칠까봐. 도망칠까봐. 돈을 3만 위안이라는 게 큰 거예요. 중국에는. 그래가지고 했던 게 그래도 누구 아인지 모르고 딸을 하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풀어놔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면 뭐 누구 아인지도 모르는 거 그 해서 뭘 하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몸이가 쫙해요. 그 여자 이게 한국에 먼저 왔어요. 네, 국정원에 와서 이름 대보니까 알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여자는 벌써 왔다고. 그래서 저도 그 남편 그 보고 그랬어요. 나 이제 또 잡히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한국 가면 한국 국적 가지면 내 너한테 꼭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 위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거 브로커. 그저 연결해 그저 브로커가 쫙 깔렸어요. 한국 가라 한국 가라 하면서. 그래서 내가 2009년도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탄광에서 일했던 14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지금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진단받고 집에 장애 등급 뭐 받으셨나요? 장애 등급? 뭐 장애 등급 그런 거는 이거 인정을 뭐 그 걔가나 옛날 때는 여기에도 그런 환자가 많았다는 말요. 그래서 탄광이 없어지면서 많이 없어졌다고 수급자로는 계속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뭐 저기 나가 있다가 공기가 한국은 막 들어오면 숨을 못 쉬어서 죽겠어요. 그래서 아저씨 따라 러시아에 나가 있다가 들어오니까 생계비가 또 잘리면 어떻게 또 알고 빨리 와서 수소가라 길고 그래서 아직도 그래서 계속 국가 혜택 받으면서. 그럼 아저씨라는 건 그 한족 남편이랑. 아니에요. 여기 와서 네, 만났어요. 네. 또. 네, 네. 한국에 와서. 자녀분들은. 자녀분들은 거죠. 그렇게 잡혀나갔을 때에 네. 그 분수소 비서가 이렇게 살고 살아있다 그래서 좀 취해서 연락을 취해서 좀 이렇게 만나려고 불러 브로커를 했는데 그저 새벽 4시에 전화가 오면서 빨리 돈 입금해야지 온다 이렇게 하면서 해서 오전 내려가서 돈 부채주면 없는 전화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3,040만 원을 사기당하고 아이들은 아직 못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건 확인을 하셨고 네네. 아들, 딸 둘 다. 네, 딸 하나 아들 하나. 근데 이제 만난 적은 만난 네,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지금 만나진 못하고 있고 네. 현재는 이제 모스크바 인근에 거주하시면서 북한 인권 활동, 또 무역 이런 일을 하시는데 김가 왕조를 붕괴시키거나 북한을 변화시킬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뭐 여가 얼마 전에 그저 저기 북한에서 그저 금방 왔어요. 금방 와가지고 제가 어떻게 신변 담당 형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아니 북한이 뭐 이젠 다 됐더만요. 이 안에 있잖아요. 그저 그 한국 노래도 그저 다 알고 디스코도 잘 추고 한국 노래 난 지금 한국에 와서 7년 넘었어요. 한국 노래도 모르는데 나보다도 한국 노래 더 잘 알고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만화 눈이 이렇게 하면서 잡혀가지 않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잡아도 안 간대. 그러면서 그런 거를 보니까 이게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내가 알리더라고요. 예. 네. 그렇게 하고 이게 김정은이가 이게 뭐를 나는 내 생각에 누구한테서 뭐 뜯어보거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외국에를 많이 나가면 북한 대사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이거 그 탈북한 루트를 찾으려고 우리 많이 만나곤 하거든요. 그리고 탈북자가 아니고 북한에서 이렇게 나와서 일하는 분들 있잖아요. 노동자로 이런 사람들을 좀 우리가 많이 접해서 일도 하고 하는데 김정은이가 뭐를 잘못했냐면 그 장성택이 막 죽이고 리영호 죽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부들이 그저 이렇게 허송한다만 그저 오들오들 잘못된 건 없지만 오들오들 막 떨고 이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고 전번에 그 500만 달러 갖고 뛴 사람이 북한 저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뛰었잖아요. 그 사람 뛴 다음에 야네들 사상투쟁 아니 노동자 갖고 사상투쟁이에요 뭐래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거 김정은이 정권이 나는 얼마 이제 남지 않은 걸로 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뭐 다 망한 거나 아닌가 이제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뭐 안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표님처럼 그렇게 16세기 그 감옥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격리시켜서 그 정권이 유지된 겁니다. 근데 이거 격리시킨 사람들이 이제 뭔가 무너지고 단결하고
이렇게 하면 저 김정은이 저 며칠 못 간다는 말씀이 맞거든요. 예, 막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네. 눈에는. 오늘 하시기 어려운 말씀 쭉 좀 털어놔 주셨는데 출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떠셨어요? 뭐 사실 이렇게 이런 거 좀 하라길만 막 좀 이런 거 이제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소감이 들고 그 다음에 또 뭐 탈북자들이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야 뭐 이렇게 나가면 또 적어도 또 어디까지 우리가 두대야 되나 이런 소리를 막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부탁했으면 제가 거절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그래도 존경하는 안찬일 박사님께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래도 응? 박사님이니까 응? 그 다른 데는 아니겠지 하고 이렇게 오늘 찾아와서 뭐 거침없이 제가 말을 했지 사실 처음 이렇게 그런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감이 좀 많이 들어요. 예, 그러나 뭐, 말씀하시는 게 또 괴로우시겠지만 참, 네, 그래도 그저 박사님 오늘 부탁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들은 또 그걸 들으시고 또 북한의 네. 실상을 다 공부하게 되니까 네네. 알리시는 게 김씨왕조가 네. 무너지는 길입니다. 네. 네, 중국 시골에서 짐승처럼 팔려다니는 북한 여성들 생각만 하면 뭐라고 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 선생님도 13살에 헤어진 딸, 지금은 27살이겠네요. 네. 또 8살에 헤어진 아들, 지금 22살. 네. 한 번도 얼굴 못 보셨으니까 네. 지금 모습은 어떤지도 모르시는 거고. 네. 보고 싶습니다. 네. 이 두 자녀 빨리 만나시기를 네. 기원합니다. 몰수북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나TV 최신 영상 알림을 받으시려면 이쪽 구독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후원은 계좌이체, CMS, 휴대폰 결제, 페이팔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도 후원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채널 멤버십에도 꼭 가입해 주시고 실시간 방송 채팅 참여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